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가을 햇살이 참 좋네요. 비가 오는 지역도 많이 있던데 여기 남부지방은 비가 안 왔어요. 오늘은 더군다나 햇빛이 참 좋아요. 가을 햇빛 받아서 이 팝콘 베고니아가 더 초롱초롱하니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이랑 너무 예쁘죠? 이제 월동 준비도 해야 되고 우리 꽃맘들이 마음이 굉장히 바쁠 것 같아요. 우리 외목대 바늘꽃 흰 거 좀 보실래요? 너무 화사하니 하늘하늘하니 예쁘죠? 오늘 바람이 유난히 많이 불어서 얘가 휙 넘어가서 제가 굵은 막대기를 두 개나 이렇게 받쳐서 고정을 해줬답니다. 이 바늘꽃은 1년 당년 한 해만 키워도 이렇게 나무젓가락 한 3개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굵어지고 계속 자르고 해서 이렇게 꽃도 풍성하고 이쁘게 피워주고 또 우리 좋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기도 하고 했는데요. 요즘 다 꽃들 핀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도 행복합니다. 요 천사의 나팔꽃 아래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요 붉은 바늘꽃도 외목대 잘 돼서 살고 있지만 이제 다 드리지는 못하고 내년에 또 봄에 또 만들면 되니까 하면서 이렇게 꽃 마음껏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건 작은 아이고요. 요 옆에 또 작은 아이가 또 살고 있죠. 너무 귀여워요. 꽃 맺은 거 좀 보세요. 꽃을 엄청 맺었어요. 다이아몬드가 요즘 힘을 받아서 꽃을 이렇게 이쁘게 피워주고 있어요. 꽃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요. 잎도 무성해지고 이제 가을에 많이 힘을 받는 우리 꽃들이에요. 요 복질레, 보석질레인지 복질레인지 이 아이도 굉장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제 월동 준비로 바빠요. 이 아이 이제 아메리칸 블루예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하나 삽목에서 키운 건데 이 큰 화분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잖아요. 이 아이도 이제 분으로 옮겨서 실내로 들어야 되겠죠. 이 아이가 특히나 추위를 많이 타는 아이예요.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일찍 실내로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질녘인데도 꽃을 오늘은 주인을 위로하는지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원래 낮에 해질녘 되면 다 오물이는데 오늘따라 제가 물을 듬뿍 줘서 그런지 예쁘게 아직도 오물이지 않고 있네요. 너무 풍성하고 이쁘죠. 또 이것도 제가 이거 조금 작은 분으로 옮겨졌어요. 얘들이 몸집은 이렇게 커도 뿌리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옮겨졌는데요. 요 아이만은 실내로 들여서 겨울에 말리지 않고 이렇게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꽃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예쁘죠. 끝에도 이렇게 많이 꽃이 피지 않는 꽃들이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요 바늘꽃 외목대 여러분들 한번 키워보시면 아주 너무 정말 즐거워요. 이런 것이 외로운 사람이 꽃을 키운다, 꽃을 좋아한다, 그런 거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아주 뭐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요 꽃들이 주는 위로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원래 유난히 정말 꽃 많이 보였던 이 발렌타인 자스민도 이제 잘라야 돼요. 이걸 끝에 정리하고 실내로 들여야 되죠. 요 나비수국도 지금 꽃을 엄청나게 많이 피워줬었는데요. 실내로 드릴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니시다, 특히 요 애니시다가 봄에 꽃을 피우잖아요. 제가 오늘 조금 더 큰 분으로 너무 폭풍 성장해서 조금 더 큰 분으로 제가 심어줬고요. 지금 한 번 더 이발 마지막으로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란타나도 삽목이 너무 잘 되고 외목대도 잘 되거든요. 작은 아이 하나 화분으로 옮겼습니다. 백합 심어져 있던 거 뽑아서 땅에 심고 이렇게 꽃을 맺은 작은 아이들 하나 심어서 실내로 들일 예정이고요. 요 아이들은 또 한 해만 키워도 잘 자라기 때문에 미련 없이 밖에서 많이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겨울을. 여보세요. 다이아몬드 하나 삽목해 놓은 거 혼자서 외롭게 피었지만 꿋꿋하게
뒤에 팝콘 베고니아도 너무 예쁘죠? 팝콘 베고니아가 꽃이 좀큰 아이, 작은 아이지만, 이렇게 피어 있으니까, 아, 또 잎이 단풍 돌고 하니까 너무 예쁩니다. 월동 준비 애니시다 얘기하다가 딴 길로 샜죠. 요 아이는 정말 이제 너무 늦게 이 가지를 치면 꽃눈 맺을 시간이었거든요.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쳐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남부지방에는 조금 더 따뜻하니까 조금 더 있다가, 실내로 드릴 생각입니다. 너무 늦어버리면 꽃눈 맺을 시간이었기 때문에 꽃이 하루아침에 피지 않잖아요. 철쭉도. 모든 꽃들이 다 시간을 두고 꽃을 만들어 가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늦지 않게 지금 같이 칠거 치고 정리할 거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 넘어서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따뜻한 베란다에서 있다 보면 얘들이 이제 내년 봄에 꽃필 준비를 하겠죠. 얘들이 꽃을 여러 번 잘라줘야지만 정말 꽃을 많이, 가지가 많아야 꽃도 많이 피잖아요. 똑같이 미련 없이 얘가 진짜 한세 배로 뻥튀기 된것 같아요. 밖에서. 봄에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얘들이 정말 폭풍 성장하거든요. 근데 봄에 노란 개나리 같은 그런 꽃을 피울 우리 예쁜 애니시다랍니다. 분갈이도 했고 해서 이렇게 잘라서 마지막 월동 준비라고 볼수 있죠. 여러분들도 월동 준비 미리미리 하셔야죠. 발렌타인, 자스민 또 이렇게 삽목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예쁘죠. 수영도 예쁘고 여기 또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얘기하세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애니시다를 또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아이도 한번 여기 이렇게 잡고 끝에다 한번 잘라주면, 이게 머리 자르듯이 잘라주면 여기 끝에 있죠. 이렇게 잘라주면 되거든요. 이 아이는 원래 외목대형으로 키우려 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외목대형을, 제가 외목대형을 좋아하나 봅니다. 이렇게 잘라볼게요. 위에 단발머리처럼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잘라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래 가지치기 하면 그 아래쪽으로 힘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튼튼해지고요. 또 곁가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더 풍성하게 자라면서 내년 봄에는 더 예쁜 꽃을 많이 피워주겠죠. 그때 늦기 전에 이렇게 가지치기 해주세요. 하얀색 팝콘 베고니아도 제가 잘랐습니다. 한번, 여름에 한번 잘랐는데 밑에 새순들 너무 예쁘게 올라오죠. 위에 아이들 가지런히 한번 잘라볼게요. 자, 잘라서 또 삽목하면 되겠지요. 이렇게 삽목해서 키운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가지런히 잘랐는데 요 아이들이 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요 아이들이 팝콘 베고니아는 햇볕만 좋으면 굉장히 꽃을 계속 피워줘요. 제가 여름 내내 여러분들께 팝콘 베고니아를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이도 한번 잘랐었죠. 자르고 삽목하고. 요 팝콘 베고니아 핑크색도 굉장히 작은 아이 사서 키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풍성하고 이뻐졌답니다. 굳이 크고 비싼 거살 필요 없이 요런 아이들은 뭐 3,000원짜리 요렇게 사서 이렇게 키우면, 한 여름만 키우면 이렇게 풍성하고 예뻐진답니다. 이참 신기하죠. 빨간 꽃은 잎도 붉게 빨리 단풍이 들고요. 여름보다 훨씬 붉어졌어요. 이 핑크색은 또 핑크색 나름대로 이렇게 핑크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이 아이는 하얀색이잖아요. 잎들이 확실하게 차이나게 초록초록한 느낌을 주고 있죠. 희한해요. 이 꽃들 키워보면. 그리고 이 친구가 준 밥은 우리 다육이 잘 자라고 있다고 우리 친구에게 소식을 전해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지내주고 있어요. 많이 예뻐졌죠? 그리고 장미허브 외목대거든요. 이 아이도 추위를 엄청 많이 타요. 이제 이렇게 여정 이동도 순짓기 해서 실내로 들어야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추위를 더 많이 타는 아이이기 때문에 실내로 들어가면 햇빛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처지기 쉬워요. 좀 짧다 싶게 이렇게 잘라줘야 돼요. 제가 미처 더 빨리 손보지 못했는데 조금 더 자주
잘라줘야지만 이 아이들이 장미허브가 우짜라기가 심어요. 이렇게 잘라줘서 또 새순을 받아야지만 또 예쁘게 토피오리 모양이 된답니다. 제 장미허브 자르는 거 보면 그렇게 많이 자르냐고 아깝다고 그러시는데 아깝지 않아요. 밑에 이런 새순들 보세요. 요 아이들이 빨리 자라면 얼마나 더 풍성해지겠어요. 그죠? 장미허브 제가 바닥에 심어놓은 거 너무 많거든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한 무더기씩 뽑아서 드릴 거예요. 아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린아이들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거 보세요. 얼마나 통실통실하게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많거든요. 어차피 겨울 되면 이거 실내로 들이지 못해요. 이 아이들을 화분 하나만 하나 정도만 있으면 얘들이 또 건강하게 봄부터 키울 수 있으니까 여기서 그대로 말라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가 봄에 그냥 꽂아 놓긴 했는데요. 필요하신 분 말씀하세요. 유리오프스 제가 순짓게 해서 이렇게 꽂아 놓은 거 삽목이 100% 지금 두 가지씩 와가지고 꽃이 이렇게 맺혔어요. 수국 삽목 등이랑 같이 크고 있는데요. 꽃 보세요. 벌써 꽃을 맺어가지고 아직 외목 때 엄마는 아직 꽃을 안 본 것 같은데 삽목이들이 더 꽃을 물고 있어요. 예, 꽃이 코스모스처럼 활짝 노란 코스모스처럼 너무 예쁘거든요. 엄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많이 늘어졌죠. 이러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또 겨울 동안 따뜻한 데서 더 많이 자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줄 거예요. 좀 짧다 싶게. 자른 밑에 자리에서 또 이렇게 순들이 또 나오겠죠. 두 개가 나옵니다. 자르면 한 번 자르면 무조건 두 개 나오거든요. 이렇게 잘라도 아깝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라주세요. 자른 아이들도 삽목하면 되잖아요. 그럼 더 풍성하게 이쁘게 이렇게 잘라줘요. 지금 같으면 야외에 두고 이렇게 그냥 늘어지게 키워도 되지만 이 아이 추위에 약한 아이예요. 빨리 들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가지 보이죠? 가지가 두 개, 세 개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또 풍성하고 또 겨울 동안 얘 따뜻한 데 두면 또 햇빛 많이 보면 꽃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잘랐고요. 이렇게 자른 아이들은 또 삽목할 거예요. 이 아이 봄이나 뭐 아무 때나 삽목해도 잘 돼요. 아주 상토에 그냥 푹푹 꽂아 놓기만 하면 잘 돼요. 그만큼 이 아이 가지가 약해요. 또 늘어지고 하면은 잘 부러지거든요. 그 다 가지들을 다 정리했어요. 가지 정리한 자리에 또 새순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요거 또 끝에 꽃, 이 아이는 꽃을 끝에 맺혀요. 끝에 맺혀서 한동안 꽃을 못 본다 싶지만 요 새순에서 또 이렇게 꽃을 올리고 있어서 좀 서운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 꽃대는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가지가 엄청 많죠. 제가 몇 번을 잘랐어요. 중간에 또 숨짓기도 하고 잘라서 삽목도 해놓고 했었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 가지들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이 아이가 건조에 조금 강한 편인데요. 제가 토분에 심어가지고 물 한번 말렸었어요. 우리가 집을 비울 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때 많이 하엽이 많이 지고 힘들게 이렇게 물에 담궈서 살렸거든요. 이 아이가 포슬포슬한 흙을 좋아해요. 꽃이 여기에 다 꽃이 피면 겨울에 꽃 필 거니까 얼마나 이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노란 꽃 피면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아이고 바늘꽃이 또 안 봐주냐고 하늘합니다. 요즘 바늘꽃 키우시는 분들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월동 준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함께 하실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늘 응원해 주시고 힘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